내 밥그릇보다는 이웃의 밥그릇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더니 그 교회는 궁핍하거나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보시길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하니 그가 발시스메 파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보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들 있는 곳에서 팔아서 하다 보니까 헌금이 넘쳐나서 굳이 헌금하고 서로 나누고 성경하고도 남았더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그렇게 끝내지 왜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등장해서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워낙 사람들을 권위자란 말은 오토리티가 아니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 바나바 사역을 하잖아요. 그 바나바를 말하면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명을 당신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라.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로, 바나바는 별명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교회에 바쳤더라. 이거 왜 썼을까요? 이걸 왜 썼을까요? 그냥 이걸 잘라내도 30, 36, 37절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감동할 수 있고 이 본문 가지고 성령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 얼마든지 설교를 수백 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밑에 사독처럼 구브로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가 워낙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 사도들이 야 너는 권위하는 자라 권면자라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였고 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있는 밭 하나를 팔아 교회에다 바쳤더라. 상당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밭을 팔으라 그러니 지난주에 밥을 샀는데 팔 수도 없고 안팔 수도 없고 이게 부담되는 장면 아니에요. 이걸 왜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도록 집을 팔고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누가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율법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탁월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바나바의 탁월함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읽는 모두들에게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지나고 2011년 되면 창립 30주년입니다. 우리 창립 30주년 이제 기념 예배도 드릴 것이고 음악에도 할 것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책자도 마련할 텐데 역사 쓰면 역사 한두 페이지 쓰면 간단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1981년 누구 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1대 목사님 누구고 2대 목사님 3대 누구 목사였고 어떤 장로님 계셨고 온 성도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모였고 이렇게 된더라.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반드시, 그러나 우리는 이 지나온 30년 역사 속에 홍길동 권사님 한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라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탁월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 그 보통 사람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보통 사람들의 무리를 섬기게 하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탁월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안디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탁월한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준비된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놓았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세계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 행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 설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바나바를 내려오게 만드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서야 될 자기의 서야들을 서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살람이라 불리우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 죽을 때까지 조용히 고향 목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이왕이면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탁월한 자가 될까 마음이 안 나오시죠?
오직하면 전화가 이렇게 몸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탁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통해서 탁월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용사요, 다윗 후에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칼 쓰고 말 달던 도주민일지 몰라.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숨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탁월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밭을 내놓을 줄 압니다. 다 헌금할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압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탁월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걸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탁월한 교회가 되도록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담요목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탁월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를 쓰임받도록 거룩한 욕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처럼 부질한 일, 부질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기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소멸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다 사라야 되어서 결국은 아무도 그를 기억한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존재가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탁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전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물질 봉사하면 탁월한 물질 봉사자가 되십시오. 몸으로 봉사할 자가 되시려면 탁월한 몸의 봉사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중고기도 가실 때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탁월한 기도자란 이런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왜 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왜 왔냐? 하나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또 그렇게 나한테 구할 게 없냐? 없습니다. 정말 없냐? 저는 없는데, 우리 교회도 없는데, 옆교회가 어렵습니다. 옆교회 도와주십시오. 정말 너 그것 말고 없냐? 정말 없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선교사 어렵답니다. 하나님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탁월한 자들이 있어요. 이제도 언니는 그런 기도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하고 있냐는 것이지. 유혹자권서 이등권 존말할 때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성격도 개떡 같고 믿음 정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볼 때 꿈이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탁월한 자가 되는 게 꿈이듯이 하나 우리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라면 이왕이면 한 시대의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스 한인교회가 130개였는데 이 130개 어느 날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500교회가 되어노라. 그런데 500교회가 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충보기도와 탁월한 전도의 여성이 들어 그렇게 기록되기 좋단 말이죠. 우리 성가대는 아멘을 한 명도 안 했다는 사실 앞에 나는 놀라고 괴롭고, 성가대 지자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되겠어.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막 성장이 시작할 때요, 어느 부잣집에서 음식 조리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고에 뭐라고 나갔냐면 우리 집에 음식 요리사를 구합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물어봤답니다. 왜 하필이면 감리교인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부잣집 주인이 말하기를, 다 내 옆집 보니까 감리교인이 들어오면 조금 있으면 가정주부가 감리교인이 돼버리고 조금 있으면 주방장이 감리교인이 돼버리고 한 다음 있으면 온 식구가 감리교인이 돼버리니 우린 감리교인을 받지 않겠습니다.
감리교인이 되려면 그런 자가 되십시오. 될까봐 아멘을 안 해요. 탁월한 자리에 선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고독하고 고통한 걸 우린 다 알아. 그걸 세상 말로 여수처럼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알아가지고 아멘 안 나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탁월한 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탁월하게 쓰십시오. 그게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쓰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해도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십시오. 그런 기도자들이, 그런 헌신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